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사연, 이건 일본에서 넘어온 따끈따끈한 해외 사연입니다. 이건 제가 일본 살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살던 지역, 바로 옆 동네에 자살 다리라고 매우 유명한 다리가 있었어요. 이 다리에서 많이 뛰어내리나 보다, 사람들이. 다리 밑에 강물이 회오리 모양으로 계속 흘러서 자살하면 절대 안 떠오른다고 자살 명소 아닌 명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리에서 물 속으로 뛰어들면 거기가 이제 그 명랑 앞바다처럼 회오리 치면서 그냥 여울목처럼 떠내려가 가거나 밑에 그냥 박혀버리는 거지. 그런 곳에 시신을 발견하면 시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스킨스쿠버들이 발견하면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서 있대잖아요. 이 물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서 있단 말이지.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어느 날 아는 언니분이 남자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그 남친의 친구분들이랑 그곳에 밤에 놀러 갔었답니다. 다리 옆에 휴게소 같은 것이 있는데 그곳에 다들 오토바이를 대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 산책로처럼 강가로 갈수 있는데 거기를 가자고 하더래요. 뭔가 싸한데요. 자살 명소야. 근데 밤이야. 그리고 오토바이를 한적한 곳에 파킹을 하고 계단을 스물스물 내려와. 젊으니까 가능하지. 우리 나이 되면 이미 아니까. 그곳에 지방령처럼 자살기들이 똑같은 자리에 계속 박혀 있지. 특히 이건 수살기잖아. 물에 갔지. 용신에 가고 수살에 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사람도 많고 하니 다들 호기롭게 그쪽으로 내려갔대요. 뭐 씩씩하게 내려간 거지. 뭐 귀신이 있어 봤자지 뭐 그까이 있고 안 봐도 비디오야. 그렇게 내려갔는데 친구들 중한 명이 갑자기 그냥 올라가자고 다시 돌아가자고 막 우긴 거죠. 꽃님들, 누군가는 이 중에 꼭 예민하고 기문이 열리고 무엇인가 손과체가 어느 정도 발달한 친구들이 간혹 있어. 근데 뭔가 식스센스가 발달한 친구가 막 내려 자신 있게 내려가다가 야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이럴 땐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뭘 봤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친구분이 원래 신기가 있던 친구라서 이것 봐요. 신가물이지. 다들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시 올라와서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저희 동네로 돌아왔대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발을 돌린 거야. 근데 친구들도 이상한 거지. 평소에 저 친구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의제기 안 하고 조용히 따라온 거죠. 다들 돌아와서 아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밑에서 귀신들이 엎드린 채로 기어 올라오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라. 그러면은 지금 집에 와서 들으니까 이 정도지.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야야 귀신들 기어 올라와 야 빨리빨리 튀어 튀어 막 이랬으면 소리 지르면서 뭐 걸음아 나 살려라 튀었었겠지. 근데 이 친구가 점잖게 얘기를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것도 안 한다. 쳐다도 안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살 명소. 우리가 한 명이 자살한 장소와
계속 누군가가 거기서 자살을 해. 마치 주카의 숲처럼. 근데 여기는 물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귀신이라고 하죠. 그거 아세요? 이 물귀신은 내가 그 집 안요 거기에 박혀서 있는 장소에서 내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거기다 박아야 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놀이 가면 저 절벽에서 맨날 한 해에 한 명씩 뭐 1년에 몇 명씩 같은 자리에서 죽잖아. 내 영혼이 탈출하기 위해선 다른 영혼을 거기다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살 명소가 되고 그 회오리치는 강물에 그 시신이 구하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죽은 귀신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지. 명소잖아, 명소. 주카의 숲도 뭐 몇천 명씩 죽는데 거기에 이 사람은 환영 비슷하게 정말로 식스센스 손과체 눈이 열려서 그 귀신들이 살아있는 영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 비탈진 곳을 기어 올라왔던 걸 본 거죠. 저는 기도 가거나 어디 바닷가나 특히 그 선녀바위나 이런 데 가면 예전에 죽었던 시신들이 정말 기어요. 거기가 이제 물이 빠지면 울룩불룩한 그 뭐 굴딱지 같은 그런 막 돌이 있어. 거기를 막 진짜 배를 깔면서 질질 기어오르는 거 애동 때부터 많이 봐서 기도하기 전에 저는 이제 기공으로 한 번씩 치죠. 결계를 치고 신자손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테크닉을 쓰거든. 자, 사랑하는 꽃님들, 지방령은 그곳에 박혀있지만 이렇게 수살기로 명소의 자리에서 물에 투신을 해서 가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목을 매달은 지상에 있는 곳보다 더 위험하고 여기서 수살기가 탈출하려면 반드시 또 다른 영혼을 그 안에다가 박아놓고 본인들이 탈출을 하는 게 물귀신이야. 꽃님들, 다음에는 더 무섭고 섬뜩한 얘기로 여러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